밤의 여왕의 부탁으로 마술 패드를 들고 공주를 구하러 가는 왕자. 막상 가보니 공주를 가둔 남자는 의로운 철학자였고 여왕이 악당이었던 것. 결국 왕자는 공주와 함께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밤의 여왕의 세계는 무너집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가 12일부터 이틀간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시민들을 만납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오페라지만 한국어 대사에 독일어 아리아, 중창, 합창이 함께해 관객들이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는 21일까지 강동아트센터에서는 서울 오페라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민간 오페라단 처음으로 개최하는 페스티벌로 어렵게 느껴지는 오페라를 쉽게 풀어 시민들에게 다가갑니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재즈와 융합할 수 있는 또 융합 프로그램, 그리고 그 성악가들이 관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오페라의 벽을 넘어서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흥미롭고요. 12일부터 20일까지는 상세한 해설로 오페라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이 열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극 토토와 함께 보는 오페라 이야기도 19일 열립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오페라 중 하나인 비제의 카르멘도 20일부터 21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오페라와 재즈가 만나는 독특한 공연도 오는 16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서울 오페라 페스티벌의 화려한 막은 11일 저녁 베르디 3대 오페라 갈라쇼와 함께 열립니다. 페스티벌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강동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BS 김정호입니다.